안녕하세요. 이것이 쇼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. 저는 라스베가스 파이유트 골프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퍼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퍼팅 정말 집어넣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. 퍼팅은 뭐 자세? 그건 그 다음이다. 그 의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쥐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이 도구를 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느냐, 그리고 힘을 어떤 방식으로 썼을 때 일정하게 굴러갈 것이냐,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상체를 이용한 방법이고요, 두 번째는 하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. 퍼터 그립은 이렇게 위로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. 그냥 바닥에 놓고 손 들어오는 대로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 딱 이 생명선 쪽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고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죠.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공 가운데다 두든 약간 왼쪽에다 두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찾으시고요. 이 상태에서 공을 굴려야 되는데 손으로 쳐도 돼요. 손도 하나의 동력원이지만 손은 감정 개입이 굉장히 쉬운 그러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상체로 할 때 첫 번째 동력원은 바로 흉골입니다. 흉골. 어드레스를 하고 그대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흉골만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. 흉골이 돌리면서 동력을 만들었어요. 이번에는 왼 엉덩이가 그냥 살짝 앉는 겁니다. 정말 티도 안 나게 들고 왼 엉덩이를 살짝 앉았어요. 저는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아. 앉은지 안 앉은지 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살짝. 살짝 앉았어요. 그래서 요 그 엉덩이와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본능을 발휘를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퍼팅은 어프로치와 벙커와는 달리 동력원에 있어서의 의존도는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일관되게 여기에서 잡은 상태에서 흉골, 일관되게 잡은 상태에서의 골반, 이런 한 그 움직임에 대한 그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퍼팅을 할 때 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딱 보면 여기에서 손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본능과 힘을 쓰는 동력원이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에 맞춰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퍼팅을 배울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체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. 꽉 붙이세요. 이런 상태에서 몸으로 다녀야 돼요. 이런 로봇적인 움직임을 경계해야 됩니다. 차라리 쟤한테 흉골도 안 배우고 엉덩이도 안 배우고 그런 거 안 배우고 말아버리지 그냥 여러분이 손으로 치는 게 낫지 로봇가 돼서 하면 이건 본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퍼팅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. 흉골로 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엉덩이로 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쇼퍼팅에서는 오히려 손의 감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거리 맞추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동력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. 본능은 잃지 마십시오. 동력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의 퍼팅은 늘 일관성 있게 홀 근처에 붙거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거리를 맞추는 게 좋은지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369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쇼게임이고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